자, 반갑습니다. 83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재물의 부재력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날짜 2022년 6월 8일입니다. 자,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별식입니다. 첫 번째. 판별. 자, N은 R-3 플러스 C죠. R은 반력 3개죠. 마이너스 3 플러스 없죠? 0. 따라서 외적으로는 정적 건물입니다. 또 NI는 M 플러스 시그마 K 플러스 3 플러스 C 마이너스 2J 이런 자 부재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플러스 K 절점은 하나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하나 둘셋네개2 곱하기 4 1 따라서 이거는 내적 1차 부정적 따라서 이 구조물은 내적 1차 부정적 이므로 CD 부재력을 잉여력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정 구조물 더하기 잉여력 빛에서의 분리입니다. 자, 한번 도식화 시켜보겠습니다. 50kN.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하고 A, B, C, D입니다. 2m, 4m. 자, 4m와 x면 이쪽은 2분의 루트 5x, 2분의 루트 5x. 또 구하면 여기는 이쪽은 200 마이너스 2분의 x, 200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t쯤입니다. t가 있을 거고 여기 t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t 루트 5분의 t 루트 5분의 2t t쯤에 여기는 x죠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그마 FY는 0이죠. 위로는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5분의 1 T 곱하기 2는 0. 따라서 T는 2분의 루트 5 X 인장이 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선행계산 구간별 부재력입니다. 구간 MX X분의 MX N 자, A에서 C 구간, 또 B에서 C 구간, 맞죠? 200 X 마이너스 2분의 X의 X 마이너스 25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0 0 A에서 D B에서 D는 0, 0, 충력은 2분의 루트 5, X, 2분의 루트 5가 되고, C에서 D는 0, 0, X, 1.0이 됩니다. 자, 지금 구조물의 부재력을 구하는 거 먼저 판별을 통해서 내측 1차 그래서 CD 부재력을 잉여라고 잡고 이거를 B점에서 A 분리를 해서 선행계산을 해서 이 값을 다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력 상정에 있어서 E W I A B는 자 A B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의 6성 곱하기 12분의 BH 3승이죠. 0.3 곱하기 0.4534 이거는 단면 2차 모멘트는 10분의 BH3승 이거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EWACD는 7 곱하기 10의 6성 곱하기 0.3 곱하기 0.4 이 S, A, D는 2.1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4분의 파이 0.04 제곱. 결론선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X WI는 2 곱하기 0에서 4까지 2 W I A B 분의 1 200 X 마이너스 2분의 X의 X 마이너스 25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DX 플러스 2 곱하기 E S A A D 2분의 루트 5 X 2분의 루트 5. 2루트 5 더하기 WACD X 1.0 곱하기 2는 0. 자, 이걸 풀었으면 EWIAB 분의 2 마이너스 100 3분의 4 3승 3분의 X에 그냥 X에 3승 플러스 10분의 X에 X 제곱 3승이네 3승 플러스 8분의 25 X에 4승 여기서 4까지 플러스 ESAAD EX 2분의 5 루트 5 더하기 EWACD EX 1.0 따라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0.946.88분의 1 마이너스 100 3분의 4의 3승 플러스 12분의 X의 4의 3승 8분의 25 곱하기 4의 4승 플러스 X의 2분의 0.0604 2분의 5 루트 5 X 플러스 0.0189 X는요 따라서 X는 약 234.35 kN 이렇게 압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인여력 산정이었습니다.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거와 풀었으면 이 x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재력 산정입니다. 자유물체도
82.83 킬로뉴턴, 81.83 킬로뉴턴. 그리고 이 가운데는 234.35 킬로뉴턴. 따라서 부재력은 V, X는 82.83 마이너스 50X는 0. 따라서 X가 약 1.66 미터일 때 M, Max, M, X가 1.66일 때82.83 곱하기 1.66 마이너스 2분의 50 곱하기 1.66 제곱은 68.61 킬로뉴턴 미터. MC는 82.83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50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8.68 킬로뉴턴 미터. 자, SFD, BMD. 여기에 82.83 킬로뉴턴 플러스죠. 여기가 117.17 111.17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가 1.66m. 따라서 68.68 km. 이런 식으로 68.61 X가 1.66 m. 부재력 산정 자유무게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83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부재력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단색 계산까지 나오면 그 구조의 부재력 구하기 위해서 판별을 하고 정전 구조물 잉여력, 그다음에 선행 계산 식으로 구간별 부재력 구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잉여력 산정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 그다음에 부재력 산정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2022년 6월 8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